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종목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정 연구원님과 오늘은 또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임 업종 얘기를 한다면 또 카카오 게임즈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제 상장을 했고 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 또 오늘까지 흐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강세가 굉장히 센데요. 그렇죠. 이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힘을 입어서 청약도 흥행을 했고 이제 바로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두 배로 시작을 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재에도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카카오 자체가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 자체가 주가를 급등을 했었고 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형성되면서 더 이러한 형성될 과열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유동성 장세가 워낙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열풍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도 또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주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렇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게임들이 다른 타 게임사들에 비해서 좀 흥행을 한 게임들의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약간 또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던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회사다 보니까 게임의 본질 가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출시한 게임을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신작이 없었던 시기고요. 올해 이제 7월에 출시한 그 가디언 테이즈라는 모바일 신작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테이즈가 하루 매출액이 한 10억 원 수준 나오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이제 드디어 기대작인 PC MMORPG 엘리온이 네.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모바일 MMORPG가 아무래도 알프가 높다 보니까 좀 기대작일 수밖에 없는데 오딘이라는 또 신작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적 개선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각각 이런 신작들을 배경으로 연간 한 40%씩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카카오 게임 신작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네요. 엘리온과 함께 또 가디언 테일즈 또 오딘까지 신작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매출에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또 카카오 게임즈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 또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또 상한가가 풀리면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접근법이 유효할까요? 일단 네. 지금은 굉장히 오버슈팅 구간과 과열 네. 구간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피어 대비,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 업종이라든지 국내 게임 업종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작이 있기 때문에 실적 계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계속해서 뭐 연간으로 10여 종씩 신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계산은 좀 가파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게임사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게임 개발 역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주로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 굵직한 게임의 수익원을 보시면은 네. 대부분 배틀그라운드 그렇고 퍼블리싱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배틀그라운드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이런 게임들을 퍼블리싱 계약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퍼블리싱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퍼블리싱 계약을 종료됐을 때 이 게임이 매출에서 빠지는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향후 신작 라인업에서 좋은 게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들이 이제 IPO를 한 이유도 공모 자금을 좀 M&A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 M&A를 통해서 좀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울 것인지 키우는지 이거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 게임즈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일단은 또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유효하다 이런 평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작에 많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좀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퍼블리싱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을 할 만하다라고 카카오 게임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또 화려하게 데뷔를 하다 보니까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도 좀 활기가 더욱더 불어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로 게임 업종이 또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게임 업체한테는 좀 수혜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 지역이나 중국 지역이 강하게 락다운 정책을 가져가면서 실내 활동 시간이 증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게임 수요가 증가를 했고 이게 또 게임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은 이제 단기적인 매출의 증가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구조적인 변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은 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수혜라고 봤는데 네. 코로나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진화를 좀 빠르게 앞당겨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빠르게 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게임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작년 연간 평균 대비해서 대략 30% 정도 할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게임 업체인 블리자드라든지 EA, 네디즈 이런 업체들은 다 충분히 2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내년 기준으로도 18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개발 역량도 있고 성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앞서서 또 코로나로 게임 업종이 수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실제로 정말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제가 좀 침체기일 때는 좀 소비자들이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좀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좀 적은 그렇죠. 돈으로도 네.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엔터테인먼트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 수요가 확실히 증가를 했고 좀 락다운 정책을 강하게 가져갔던 지역과 서구 미국이나 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사실 한국은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릴 네, 만큼 네. 락다운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뭐 매출 증가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매출 증가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락다운을 좀 심했던 중국이나 또 유럽 지역에서 매출 증가가 확연히 좀 일어났었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또 호재 아닌 호재를 맞으면서 또 게임 업종이 선방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하반기도 네. 당연 제일 중요한 건 게임 업종은 신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신작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좀 그러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신작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또 매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를 개발한 NC소프트에서 또 하나의 모바일 큰 MMORPG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 게임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고요. 네. 불소2라고 하는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이유는 이제 MMORPG 시장이 리니지로 많이 키워졌었는데 더 이상 MMORPG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넥슨에서 내놓은 그 바람의 나라가 또 그 기존 게임을 잠식시키지 않고 또 모바일 MMORPG 시장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중소형사도 서머너즈 IP 게임인 그 신작들이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부터 신작 모멘텀은 좀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 때, 그러니까 1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니까지 네. 드디어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차세대 콘솔 게임기가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또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게임기를 그 플랫폼사들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내놓는데 네. 올해가 이제 그 주기가 다가온 거고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사들은 이 어쨌든 게임기를 팔려면은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콘텐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사들한테 굉장히 문을 많이 두드릴 텐데 우리나라 개발사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업체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는 사실 그 콘솔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시장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좀 지금 상황도 이렇다 보니까 좀 콘솔 업체들의 그 문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콘솔 시장 쪽으로도 시장 기회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뭐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NC소프트를 얘기를 좀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최선호 종목도 혹시 NC소프트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네. 보고서에서도 저는 NC소프트를 최선호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리니지 형제라고 하죠.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 이 모바일 게임 두 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매출액이 한 20억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매출 구조에서 또 하나의 굵직한 게임이 나온다면 계속 스텝업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니지2M이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해외 출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일본 서구권 지역 등으로 나갈 텐데요. NC소프트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잘해왔지만 아직 모바일에서는 해외로 진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도 또 하나의 신규 수익원이 크게 붙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성장성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어서 매력적인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화려하게 데뷔를 하면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 NC소프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